웃음을 가져가. 거칠수록 I'm falling for you. 아찔하고 아득한 falling, I'm diving to you. Oh yeah. 난 그대가 저기 빛나는 별이라면 고개를 들고 있었지만 그대 위치 바다 속을 예상밖에 her. 그대와 나 I miss 믿을 수 없어도 나는 향해 Atlantis. We're under the water. 가늠할 수 없는 심해와의 kiss. 나를 입술어 가. My love goes deep, deep. 깊어진 your ocean, 짙어진 emotion. My love goes deep, deep. 바람 속에 내 온몸을 맡긴 채 너를 향해, yeah, yeah, yeah. 눈앞에 널 만나 드디어 발견한 실제할지 몰랐던 그 감정. Welcome to our show. 디오빠 동영아, 이오빠 은혁이가 함께하는 우리는 데니 쇼 시즌 6. 절마다 널마다 hey, 저마다 착각을 hey, 제자리 찾아 나도 모를 자리 찾으라 hey. 네 말을 들어 나를 알아, 누가 감히 나를 알아. Don't you take a rest, 이게 왜 난리를. 준비는 Let's go. 네, 12월 1일 목요일 생방송 시작을 했습니다. 별님들 어서 들어오시고요. 아니 on. 벌써 12월이라니 이 믿겨집니까? 믿겨져요. 이, 네? 믿겨지죠. 아 그래요? 네. 달력 보면 딱 나와 있는데 뭐. 아. 2022년도 이제 딱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어요. 한 달도. 예, 뭐 시간이야 뭐 늘 흘러가는데요 뭐. 어. 가는 시간을 좀 잡고 싶진 않아요? 아니요, 시간은 그냥 흘러가게 두는 거예요. 아, 뭐 돌아가고 싶거나 그런 거 없어요? 아, 전혀 없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날씨가 말이죠. 갑자기 추워졌어요, 그렇죠? 그럼 갑자기 추워지죠. 그러면 뭐 예고하고 추워지나요? 예고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예고가 가끔씩은 안 맞던데. 연말 분위기가. 연말 분위기가 왜요? 좋죠, 뭐. 물 신나요? 물 신나요? 네. 물이 거기서 나오고 있어요? 물 신난다고요. 물 신나요? 네. 얼마나 신나는 거예요? 2022년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이 시점이요. 동해 씨. 네. 새해에 다짐했던 것 중에 이룬 거 있어요? 됐어요. 이룬 거 있어요? 이룬 거요? 네. 이룬 거요? 이룬 거요. 이룬 거요.
이룬 거요. 이런 거 말고 이룬 거. 이룬 거요. 이룬 거는 사실 뭐 별님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됐어요. 쭉 함께여서 됐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다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됐어요. 자, 이룬 거 있어요? 됐어요. 오케이. 네. 아니 혹시 뭐 진짜 생각했던 거 뭐? 저는 아, 네 알겠습니다. 2022년 제 마지막 네. 목표가 네. 아, 오늘 이 친구를 데니쇼에 어, 데려오는 게 제 올해 목표였어요. 목표였어요. 네, 올해 목표였는데 네. 오늘 이뤘습니다. 아 그래요? 네. 가셨대요. 벌써? 네. 아유 조심히 다리 들어가라 그러면. 에. 자 여러분들 한 달 남았으니까 마지막까지 스퍼트로 파이팅 하시고 네, 2022년 아, 정말 건강하고 또 네. 가족과 함께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데니쇼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 12월 1일부터 특급 게스트를 모셔봤습니다. 네. 2분 나온다는 소식에 벌써 댓글창이 들썩들썩한 것 같은데요. 빨리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게스트 도대체 못하는 게 뭐죠? 노래, 연기, 예능, 다방면의 열정적인 만능 엔터테이너, 축구, 수영, 허들, 선수촌이 케이팝에 빼앗긴 만능 운동 머신, 재능까지 타고났는데 포기까지 모르는 포모남, 데니쇼에 발령된 열정 허우주의보, 불꽃 카리스마 샤이니 민 허우, 나와주세요! 불꽃 카리스마 민 허우. 됐다! 아유, 알겠다! 왔는가? 아, 왔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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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앉아! 가서 앉아! 아! 조용! 아! 조용! 아, 아 좋습니다. 이야. 예. 네. 아, 제가 왔습니다! 네, 저기. 저기. 와. 아, 파이팅이 좋네. 네. 아. 인사는 됐고요. 아, 네. 네. 에... 인사가 됐다고요? 네. 아, 그래요? 어, 좋습니다. 아, 뭐 인사 준비한 거 있어요? 준비한 거. 네. 아, 네. 준비했죠? 네. 아, 우리 데니쇼 가족 여러분들. 네. 안녕하십니까? 샤이니 불꽃 카리스마 민호입니다. 아. 그게 다예요? 포모남.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불꽃 카리스마 민호 이걸 해 줬어야죠. 아, 그 불꽃 카리스마 민호입니다. 아 근데 좋잖아. 얼마나 좋아. 그거 해주니까 좋잖아요. 근데 왜 저는 여기 네. 왜 뭐가 안 달려 있죠? 네? 여기 달림 햇님 이렇게 다 MC 왕 메인 MC 뭐 이렇게 써 있는데. 그 돈을 더 내셨어야죠. 그러면. 아 네. 저희 돈은 드리면서 네. 그 거기까지고 아. 네. 돈을 내시면 저희가 제작을 해드리고 그런 아. 거였어요. 네. 이건 뭐 이거 뭐 아무나 해주는 건 줄 압니까 이게? 네. 그렇죠. 아 저도 여기 네. 네이버 네. 나우 호스트였기 때문에. 아 저희는 떠난 사람은 아니에요. 잡지 않아요? 아니 네, 고정으로 나오시면 저희가 제작 하나 해드릴게요. 아, 고정으로 나오면 데니쇼에 네. 이날은 좀 고정으로 하고 싶다. 아, 이날은 고정으로 하고 네. 싶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희가 진짜 특별히 네. 뒤까지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아니면 우리 잠깐 네. 우리 게스트 분들 중에 최다 출연자가 몇 회까지 나왔죠? 몇 회? 한 3회? 4회. 4회까지 나왔던 분이 계신가? 네. 어, 4회? 네. 4회. 장준은 장준이 아니에요. 장준이. 장준이가 한 4회. 아, 송민호 씨. 송민호 씨가 3번. 아, 준이도 3번인가 나온 것 같고. 네. 골차, 아, 골차도 3번. 그러면 제가 두 번째네요. 민호 씨가 네. 아 제가 저 오늘 두 번째 나왔잖아요. 데니쇼. 언제 또 나왔었어? 우리 이 사람들 그래. 기억을 못 하네. 아 저번에 잠깐 들리긴 했는데 너 그걸 출연이로 치니? 출연이로 쳐요, 저는. 저는 그걸 출연이로 쳐요. 출연이는 너 누구예요? 출연이야? 저 출연이에요. 출연이구나, 얘가. 네. 출연 선배는 알아도 출연이는 누구예요? 출연이죠, 그거는. 야, 출연아. 네. 아니, 출연 맞잖아요. 저기, 네. 그러면 4회 출연할 때 뭐 하나 달아줄게요. 진짜죠? 예. 그럼 오늘이 2회고 이제 다음이 3회고. 아 오늘은 2회로 치면 안 되는데 이거. 어, 오늘 쳐줄게요. 오케이 오케이. 그때 원래 그냥 인사만 하는 거였는데 형들이 끌고 와가지고 저의 제 분량 제가 그. 야 벌써 예. 눈에서 그, 하고 갔잖아요. 불 나오는 것 봐. 불 되게 뭐 끌려와가지고 되게 기분 나빴던 사람처럼 얘기하고 그래요. 섭섭하게. 아니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저는 항상 온몸에 아니, 화가 가득해서. 아니 둘이 싸우실 됐어요, 거면 그러면 나가세요 나, 둘이. 나 됐어 진짜. 싫어 여기 있을 거야. 저도 여기 있을 거예요. 자 인사했어요 아까? 아, 했잖아요. 아, 했어요? 아 좋습니다. 형이 불꽃 카리스마 민호 이거 시켜서 했잖아요. 자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우리 별님들이 네. 또 민호 씨 온다고 네. 또 이제 환영을 해 주실 겁니다. 네. 별빛들을 내려드리도록 우리 별님이라고 하거든요. 네, 별님. 네, 별님들. 별님들한테 별님들 안녕 하면은 별님들이 바로 별빛 쏴 드릴 겁니다. 네. 네. 인사하세요. 별님들 안녕. 별빛이 내린다. 민호 이런 거 해? 이런 거 하는 줄 몰랐어. 그래. 그래 열심히 열심히 그렇지 야 이런 거 해?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 잘하고 있어 이런 거 안 할 줄 알았어 그렇지 민호 해야지 민호 이런 거 하는 애야 원래 좋아한다고 이런 거 이런 거 좋아해? 민호 이런 거 좋아하지 저 댓글창 좀 봐봐요 댓글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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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은 내립니다. 지금 앞에 나오고 있죠 댓글 댓글창 보여요 보여요 별 쏟아지는 거 보여요? 보여요 보여요 별이 쏟아 이렇게 보입니다, 또 보입니다. 블링블링하게 네. 네, 우리 또 민호 씨를 환영해주고 있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모티콘이 네. 불꽃 이모티콘인데 네. 여러분 불꽃 이모티콘으로 한번 쏴주시면 안 여러분들 될까요? 지금 불꽃 네. 이모티콘 한번 오케이 자 한번 불바다를 만들어 봅시다 한번 네. 그러면 그러면은 제가 한번 더 별님들 안녕 해도 될까요? 아 네. 좋습니다. 괜찮나요? 네, 네. 카메라 뭐, 보시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3, 2, 1 별님들 안녕 빛이 내린다 야, 한 시간 동안 이것만 해라. 야, 진짜 눈에서 불이 나올 것 같아. 야, 왜? 어머나, 어머나. 와. 아, 우와. 지금 나옵니다. 야, 야 불바다야, 불바다, 불바다야, 지금. 더더더더더. 아, 불바다입니다, 지금. 불꽃 카리스마 민호. 아, 좋네요, 좋네요. 아, 고맙습니다. 보여요? 야, 아, 뭐야 이게? 보여요? 아, 불꽃 보여요? 불바다. 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아, 불바다. 불바다. 좋습니다. 네. 동해바다. 불바다. 아 좋습니다. 아, 아 귀엽습니다. 민호, 좋네. 아, 예. 민호 준비가 돼 있었네. 아, 그럼요. 뭐 이 정도가. 저는 이런 거 할 줄 몰랐거든요, 민호 씨가. 왜요? 아, 귀여운 거 할 줄 몰랐어요. 아, 이거 민호... 귀여웠어요? 아니 방 그 전에. 진짜요? 네, 민호... 너무 귀여운데. 민호 왜냐면 다 우리가 다 키웠잖아요. 맞아, 형들이 민호. 키웠잖아요. 민호의 데뷔하기 전부터 우리가 다 교육 시켜놓고 했으니까. 아, 그... 제가 데뷔 초 때 말을 잘 못했던 게 동희 형이 저한테 말을 알려줘가지고. 잘못 보여. 그래서 야 말을 못하는 사람한테 말을 배우면. 이걸 배워서 제 말을 잘 못했어. 그래. 잘못 야, 너 축구할 때 죽일 듯이 말하더라. 야. 야. 야, 축구할 때 똑같네. 아니 민호 씨가 네네네. 진짜 보니까 저는 이건 처음 보는 건데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민호 씨 SM에 처음 와서 한 게 슈퍼주니어 데뷔 직전 연습을 지켜본 거라고 했는데 네. 그때 슈퍼주니어 중에 동해 형이 제일 멋졌다라고 인터뷰를 했다고 이렇게 네. 써있는데 혹시 맞나요? 맞아요. 버릇이 너무 진짜요? 없네. 진짜 전 맞아요. 버릇이 너무 없다. 진짜로 저는 연습생 때 동해 형이 너무 멋있었어요. 이런 말을 해? 진짜로. 아니 어디서 어떻게 뭘 보고 그때 네. 형이 그때 당시 접견실 있었던 데 기억하세요? 1층에? 1층? 네. 1층 회사 들어가서 왼쪽에. 네. 네. 들어가서 왼쪽에 네. 하면 들어가면은 그 큰 데 말고 그쵸, 바로 큰 데 바로 옆에 조그만 있어, 진짜 있어, 창고 있어. 같은 네. 있어, 있어, 조그만 있어. 방에서 형이 에어팟 있잖아요. 네. 와, 에어팟. 에어팟 그 흰색 그거에 탁 이어폰 꽂고 노래 듣고 있는 모습이 너무 멋있는 거야. 진짜로. 그때 몇 살이요? 초등학생이었나요? 아니요, 아니, 중학생 때였죠. 네. 중학생 때. 네. 와, 저 동해 형 너무 멋있다. 그 형이 약간 약간 장비 그게 있잖아요. 어릴 때 좀 있었죠. 어릴 때 좀 있었잖아요. 네. 있었어요. 네. 그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팟을 부모님께 사달라고 했는데 비쌌죠, 사실. 안 사주셨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했는데 형이 아이팟을 바꾸면서 형 걸 저한테 줬어요. 그래서 저 아직도 그거 갖고 있잖아요. 진짜. 진짜 그 흰색 아이팟. 제가 이렇습니다. 네. 민호 너무 좋아했어요 민호. 이제 다음 제 미담도 하나 얘기해 주세요. 없는데? 은혁이 형은 진짜 네. 농담하는 게 아니라 연습생 때 별로 저한테 관심이 없었어. 엄마! 진짜로 형은 데뷔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만 하고 자기 있었어. 앞가림만 자기만 생각하고 있었어. 그냥 옆에 옆에서 연습 끝나고 밥 먹던지 말던지 그냥 너 알아서 해라. 진짜로 형은 나한테 관심이 1도 없었어 그때. 진짜 그 당시에. 쟤 너 왜 그러냐 진짜. 나 너 좋아했다. 근데 맞지 않아요? 그 당시에 저걸. 그게 아니라 나는 원래 그런 걸 좀 잘 못하는 성격이긴 했어. 원래 동해는 뭐 누구 동생들 오고 하면 원래 잘 챙겨주고 막 이런 스타일이었고. 진짜 너무 귀여웠잖아 진짜.
나는 그래도 우리 또 멤버들이랑 다 같이 있을 때는 또 민호 데리고 와가지고 다 이렇게 밥도 맞아, 먹이고 맞아. 에이, 기저귀도 갈아주고 막 그 옛날 카니발에 저희 다 타가지고 기억나세요? 8811 거기에 다 타가지고 그 521번지부터 그때 카니발이 아니라 카렌스 네. 사망 그 카니발이긴 했어 카니발이긴 했어요 근데 카니발이긴 했어 지금 카니발 같이 크지 않고 옛날 카니발 작았어요 구형, 네. 구형 카니발 거기에 형들 다 타고 저까지 타가지고 맞아 맞아 그 가는 길이 솔직히 한 5분도 안 걸리잖아요 맞아 맞아 막 가면서 막 서로 누르고 뭐 누가 막 이렇게 간지럼 피는데 누구야 누군지도 모르고 맞아 맞아 전 그게 너무 기억나요 그러니까 맞아. 네. 왜냐면 네. 그 연습생 중에 네. 들어와서 솔직히 제일 예쁨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 맞아 형들이 진짜. 너무 예뻐해 줬어 맨날 그냥 부모님한테 어머니한테 전화해가지고 아, 민호 여기서 재워도 될까요 막 그러니까 그렇게 했었죠 우리 항상 맞아. 이렇게 네. 맨날 챙겼단 말 보살펴주고 네. 진짜 아, 진짜 그건 네. 인정해요 그래서 저는 네. 이거 거의 방송에서 처음 얘기하는데 사실 제가 진짜 나 데뷔하고 네. 싶다 나 진짜 무대에 서고 싶다 가수하고 싶다를 네. 형들 SBS 인기가요? 그 인기가요 무대를 보고 그때 제가 마음 먹었어요 진심으로 그 얘기를 왜 지금 처음 하는 거예요? 형들 앞에서 하고 싶어서 그 여기저기 얘기했었어야지 안 믿더라고요 사람들이 데뷔해서 계속 얘기를 슈퍼주니어 형들 얘기 계속 했었어야지 진짜 저는 그때 이후로 제가 진짜 굳게 마음 나 무대를 진짜, 진짜? 좀 하고 싶다 왜냐면 너무 신기했거든요 제 옆에 있는 형들이 맞아 TV에 나오니까 TV에 나오고 그런 얘기 했었어 맞아 맞아 네. 그리고 그때 형들이 그 엠넷에서 막 버라이어티를 했거든요 슈퍼주니어 쇼 맞아. 네. 근데 그거를 솔직히 그 당시 엠넷 사람들이 많이 안 볼 텐데 저는 그 좀 시간도 늦게 했어요 그때 밤에 했어 밤에 네. 맞아, 그거 맞아, 챙겨보고 맞아. 자고 막 이랬어요 엄마한테 혼나고 TV 그만 보라고 진짜 진짜 찐이었어요 찐 이렇게 우리가 돈독합니다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민호 씨가 데니 씨 온다고 하니까 우리 샤워리님 그리고 민호 열정에 녹는다 노가님 등 많은 분들이 좀 전에 얘기했었던 그 슈즈 숙소에서 어버 키운 뭐 중학생 네. 민호 썰 좀 풀어달라고 하는데 혹시 뭐 또 숙소에서 있었던 일 중에 기억나는 일들 있어요? 아 숙소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방송에서 할 수 없는 얘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근데 여러분 그래요 대부분이 그래요 네, 우리가 그 방송에서 네. 풀기에는 조금 네. 힘든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어요 네. 그런 게 있고 그리고 하나 그런 게 제가 이제 네. 형들이 데뷔를 하고 네. 저도 이제 부모님이 반대하셔가지고 회사를 못 나가다가 네. 이제 한참 뒤에 회사를 한 1년 정도 못 나갔죠. 그런 다음에 맞아, 맞아. 회사를 다시 나갔는데 그때 제가 키가 엄청 컸거든요. 맞아, 맞아. 그래서 동해 형이 저한테 너 왜 이렇게 키가 컸냐고 그렇게 화를 냈어요? 너 왜 커? 야 키 큰애한테 왜 화를 내고 그래? 기억 안 나죠? 키가 아니 솔직히 기억은 안 나는데 네. 키가 많이 컸어 진짜, 아니, 진짜 조그맣어요 네, 원래는 이제 조그맣고 근데 네. 머리도 짧고 네, 머리 맞아요. 짧고 진짜 네. 머리도 이만해요 이만해 그러니까 머리 짧으니까 더 네. 작은 거야 네. 맞아요. 얼굴도 이만하고 근데 엄청 커가지고 왔더라고 갑자기 이제 커서 오니까 형들이 약간 뭐 왜 이렇게 키가 컸냐 맞아, 그러니까 섭섭했지 그러니까 우리는 형들이 섭섭해하더라고 저한테 달라졌다고 제가 너무 커서 오니까 저는 근데 이게 못 느끼잖아요 이게 스스로는 못 느끼죠 네. 근데 그런 기억이 좀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여기까지 뭐 근황 토크는 이제 끝내고요 네. 자 요즘 엄청 바쁘게 지내고 있다고 하는데 네. 드디어 샤이니 솔로 월드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게 될 민호의 첫 솔로 앨범을 곧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됐어. 아 노래가 언제예요? 언제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좋아요. 12월 네. 6일에 음원을 첫 공개하고요. 그리고 6일에. 앨범은 이제 12일 날 이제 네. 5일 뒤네요. 네. 네. 발매할 예정이고 그리고 네. 이제 7일 8일에 또 네. 팬분들과 저희 샤이니월드와 함께 팬미팅을 또 함께 할 예정이고요. 아. 네. 끝난 후 또 이제 음악 방송까지. 음악 방송까지도. 예, 예. 와 바쁘겠네. 완전 바쁘게 활동을 하시네요. 네. 그래서 사실 이게 데니 쇼가 네. 원래는 네. 이 솔로에 이게 훨씬 제가 전에 나오려고 네. 드라마 오픈 할 때 나오려고 맞아 맞아. 그때 원래 스케줄이 네. 그거에 맞춰서 네. 네. 그때 나오려고 했는데 네. 이제 제가 이제 그 제 드라마가 이제 오픈이 미뤄지면서 네. 늦게 나가야 될 것 같다. 해서 이제 형들이랑 스케줄이 이날밖에 안 돼서 이날 이제 하는 건데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제가 음원도 안 나오고 뭐 아무것도 나온 상태가 아니잖아요 지금 네. 그럼 잘 됐다 네. 본격적으로 이 방송에 나와서 네. 내가 마음껏 스포하고 가야겠다 야 그러면 그 솔직히 고맙죠 형 아니 그 그러면 핸드폰에 파일 있죠 네. 그 잠깐 그 1초만 들어줘 2초만 나 진짜 틀려고 내가 그래서 핸드폰 들고 왔잖아 근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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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도 그렇게 해요 네. 그래요? 네, 네. 저희는 진짜로 그렇게 해요
그래요? 지금 몇 초, 몇 초 공개할 거야? 저희 저번에 3초 했거든요. 3초? 아, 그럼 민호 네. 씨는 7초. 7초? 어디 구간 좋아요? 처음, 중간, 아니면 뭐 코러스, 아니면 어디 할까요? 아웃트로? 한 1분 2초부터. 1분 2초? 근데 요즘에는 숨겨두면 안 돼요. 아, 그럼. 어차피 다 들을 거 먼저 들려주는 게 좋아요. 아, 그래요? 기대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여기서 하니까 여기 너 여기 뭐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네이버 중에 지금 1등이에요. 그거를 여기서? 형들이 저한테 감사하다고 해야죠. 감사하다 임마.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어디 부분을 제가 공개를 할까요? 그러면 네. 아, 그냥 후렴이 보통 한 45, 6초쯤에 나오지 않나? 들어보니까 아니면 프리코러스 쪽 57초 정도 아니 52초 정도 들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50, 과감하게 네. 시작 제가 4초 틀고 네. 그 형들이 원한 부분 3초 3초 딱 오케이. 틀게요. 아, 오케이 괜찮죠? 오케이. 네. 오케이. 데니 쇼니까 제가 틀어 드릴게요. 오케이. 컴온. 오케이. 이거 지금 SM이랑 지금 다 뭐 된 거예요? 뭐 이야기가 안 됐죠? 굳이요? 아, 네. 그럼. 그럼 역시 민호는 아. 지금 민호인데. 저는 슈조아야. 저는 SJ 레이블이랑 지금 얘기하고 왔네. 그럼 네. 우리랑 얘기한다고 얘는. 네.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잘했어, 잘했어. 그럼 형국이 형이 다 알아서 해줄 거야. 형국이 형 다 정리해 줄 거야. 맞아요, 맞아요. 형국이 형이 정리해 줄 거야. 또 저랑 라운딩도 자주 나가서. 아, 네, 좋습니다. 네, 그럼 괜찮아, 괜찮아. 네. 5초 틀겠습니다. 앞에 네. 5초. 여기까지. 생각보다 소리가 크네. 아, 좀 멀리서 다시 틀어드려요? 아니 아니 아니요 네. 충분해요. 충분하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데 3초. 네, 3초. 57초. 57초. 네. 57초 구간. 목소리 다 녹음돼 있는 거예요? 네? 목소리 다 녹음돼 있는 거야? 이거 마스터예요, 마스터. 마스터. 마스터 음원 제가 마스터링 나온 버전. 네, 오케이. 네. 좋아 좋아. 네. 잘한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저희 네. 지금 저희 팀 A&R 지금 난리 났을 수 있어요. 아, 예, 난리 났어요. 지금 네. 보고 있는 거죠? 네. 굳이 제 걸 볼까요? 저희 팀 A&R. 그러니까 오늘은 네. 그 카톡 보지 마. 네. 자, 틉니다. 네. 3초, 57초부터 1분에 딱 끊을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야, 딱 하이라이트 부분을 틀었다 형들이. 그러니까. 잘 골랐다. 잘 골랐다. 잘 골랐다. 짜라라라라. 그러면은 요 정도 했으니까 네. 앨범 얘기는 이제 넘어갈게요. 네? 왜요 형? 아, 이 정도면 조금 좋아요. 충분해요, 충분해. 야, 들려주기까지 했는데 네. 지금 이거 다른 거 얘기할 이게 우리 팬분들 지금 기회 들어오겠니 지금? 와. 팬미팅 때 가셔서 그거 다 들으세요 이제. 아, 왜요 형? 좀 더 해야죠. 오케이, 그럼 스포 하나 더. 이거는 그냥 뭐 스포라기보다는 네. 우리 민호 씨 12월 6일에 네. 와, 여기 덥네요 형. 네. 아니 그 불꽃남 다 불꽃남 자니까. 그 하얀색도 벗으셔도 돼요. 안돼 안돼 그건 안 돼요. 그건 네이버 나와서 큰일 나요. 아, 우리 괜찮아요. 네. 네. 아니요, 아니요. 이거는 제가 호스트여서 알아요. 아니, 아니, 우린 CG로 그게 다 가능해. 아, CG로? 네. 아. 네, 지금 그러면 한번 CG로 한번 여기 입혀봐 주시면 내가 벗을게요, 진짜. 아. 아니, 이게 네. 그 맨살에 붙어요. 나 그 크로마키가 맨살에만 딱 붙을 수 있는 살색에만 붙거든요. 크로마키가 살색에 붙는다고? 이 형들 지금 안 되지. 방송을 막 한다, 진짜. 자. 네. 네. 그렇고요. 진행이 좀 그렇네요, 형. 저희가 이제 네. 코너 가겠습니다. 아니 이거 얘기 안 해요? 저희 그 얘기하고 싶었는데 뭘 자꾸 얘기하라는 거야? 아, 저희 이제 멤버들과의 연결고리. 네, 네? 어떤 거? 어디에요? 그 형 지금 형이 들고 있는 거고. 아니 그걸 뭐 굳이 여기서 얘기해? 아 이거는 얘기해줘요. 오케이 할게. 아, 오케이 그럼 이거 그냥 카메라로 클로즈업 해주세요. 그래 이렇게 한번 보여주고 말지. 이거 뭐. 보여줄 테니까 이 캡처해서 그냥 빨리 보세요. 돼. 오케이. 자, 넘어가요 그럼. 네, 오케이. 빨리 오케이. 한번 읽게. 에이스, 베이스, 페이스, 보이스, 체이스. 네. 오케이. 오케이. 됐잖아. 됐잖아. 아니 이거 어제 사진 영영씨에 공개된 것도 뭔가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었는데. 아니 너무 늦게 공개한 거 아니야? 다 주무실 때? 원래 그때 항상 형들 것도 그때 공개하잖아요. 야 민폐다 그거는. 형들 이번 앨범도 이번에 공개 그때 하잖아요. 우린 다. 대신에 그때 보라고는 안 해. 아 그래요? 그냥 그때 올리는 거지. 아 그래요? 꼭 그때 안 봐도 돼. 형들 사진 봤는데 제가 다 아유. 아련하게 그 크리스마스 느낌 나게 우리는 네. 지금 11시에 공개하고 있어요. 우리는 11집이라서 진짜요? 어. 아 그랬나? 어. 진짜로? 11... 어. 뭐야? 왜? 형이 왜 몰라요? 아, 저 카톡을 잘 안 봐요. 우리는, 아, 우리는 지금 11시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체이스 요 앨범 네. 이제 5일 정도 공개가 남았는데 네. 그럼 간단한 소개 너무 안 나면서 형들 넘어가잖아요. 아니 딱 간단한 소개 딱 한마디만 딱 하고 어떤 앨범이다. 아 네. 이번 체이스의 저의 첫 솔로 미니 앨범 체이스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담았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그럴 줄 알았어. 아니 뭐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봐봐. 네. 뭐 이런 앨범 소개만 이런 거는 네. 딴 데 가서도 또 많이 할 거잖아 또. 네. 굳이 여기서까지는 우리 그냥 우리 재밌는 얘기나 하자고요. 오늘. 그래요. 좋아요. 상관없어요 사실. 네. 에이스는 누구예요? 태민이요. 베이스는 누구예요? 종현이요. 페이스는 키. 보이스는 온유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됐다. 내 걸 이건... 얘기해야지. 내 거 얘기하러 나온대요. 너 그거 어딨어요? 맨 밑에 있잖아. 체이스 형 영어 못 읽죠 형. 아 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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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뒤에 다 이스로 끝나요. 왜요? 형이 질문하고 네, 어이가 없죠. 항상 그래요. 그래요? 아니 이게 왜 이스로 끝나는 거예요? 아 저희가 네. 처음에 태민이가 에이스라는 솔로 앨범으로 이제 발매를 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종현이 형 베이스로 발매를 하면서 저희가 네. 그걸 연결성을 맞춘 거예요. 아~ 저희만 세계관을 만들어서. 어? 아 세계관이 있구나. 네. 이스 세계관이요. 이스 세계관. 네. 그래서 어. 제가 거기에 이제 마지막 퍼즐이 된 거죠. 어. 나이스. 그럼 형들도 뭔가 하나를. 근데 형들도 그런 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형들만의 뭘요? 세계관. 세계관이요? 네. 세계관 이제 와서? 형 원래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늦은 거긴 한데. 왜냐면 우리 팬분들은 그런 네. 거 머리 아파해요. 아 그래요? 좀 복잡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아... 우린 그냥 뭐다 뭐면 뭐다 딱 세계관. 왜냐면 세계관 많이 하니까 그런가? 아, 근데 뭔가 형들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 우리가 뭐 뭐였어? 아니야 연결고리가 형들도 슈즈 아니면 디엔이. 오케이 그러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면 슈퍼주니어가 있고 슈즈 디엔이가 있고 뭐 네, 각자 네. 뭐 형도 솔로가 나왔고 솔로가 나왔고 네. 다 있잖아요. 네. 거기에 뭔가 형들이 이제 다음에 앨범이 나올 때 네. 예를 들어 뭐 문구라도 맞추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어, 알겠어요. 그럼. SJ 제가 형국이 형한테 얘기해볼게요. 아니 우리도 그럼 이스에 맞출게요. 계속 형들이 저희 야, 어. 저희에게 맞춘다고요? 계속 이어갈게요. 노토니 이스? 사라 이스. 그랬어? 이런 걸 맞춰갈게요 우리.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요. 이스로 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에이. 그럼 이스 사진 한번 볼게요. 네. 아니 아까 형이 그걸로 다 정리한다고 하고 넘어간 거잖아요. 아 그냥 한번 보죠. 뭘 왔으니까. 봐요 또? 아 여기 어제 뭐 나왔어요? 어제 이제 첫 번째 이제 네. 그 컨셉트 사진을 이제 컨셉 공개... 사진이 나왔는데 네. 어 4일까지 추가적으로 컨셉 사진이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사진 좀 볼게요. 어 어디예요 저기? 저기가 네. 서울 어딘가예요. 저 무슨 동인지 모르겠어 제가. 아 그렇게 성의 없이 대답해 줄 거면 이거 넘어갈게요. 아니 서울 어딘가라고 대충 대답하고 할 거면 이거를 왜 우리가? 형 여기 지금 어디예요? 네. 여기? 네. 신사동. 신사동? 어. 여기 무슨 동이야? 여기 지금... 신사동 위워크, 위워크. 강북 쪽이어서 제가 기억이 안 나요. 무슨 동인지. 네. 서울 강북 무슨 동입니다. 좀 섭섭하네. 네. 아니, 이게 컨셉이 뭐예요, 혹시? 네. 그러니까 이게 컨셉이. 체이스의 뜻을 네. 형들 아시나요? 아시죠. 아시죠? 네. 뭔데요? 우리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데요? 쫓아가다, 네. 달려가다, 네. 네, 그런 느낌. 체싱, 그러니까 체이스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추격한다. 네. 그렇지. 네. 이게 정확한 이제 한글 뜻으로 뭔가를 추격하는 건데. 네. 영어 잘하시네요. 어 공부 좀 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추격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이게? 추격 당하는 거예요, 추격하는 거예요? 그게 네. 포인트예요. 정확히 짚어주셨네. 어, 그거를 이제 그게 포인트예요. 그게 뭘지 네. 맞춰야 돼요. 돼요. 네. 아, 뭐 상품 있어요? 그럼요. 내가 그러면 뮤직비디오 네? 나오면 네. 맞출게요. 오케이. 상품 준비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뮤직비디오 나오는 아~ 날. 아 뮤직비디오를 보면 아니까 그 전에 맞춰야죠. 아 그 전에 맞춰. 이것만 보고. 아 이거 이제 4일까지 이제 계속 사진이 00시에 공개될 예정이니까 네. 그때까지 그걸 보고 맞추면은 제가 형 뭐 핸드폰 바꿔드릴까요? 어? 저 알 것 같아요. 뭐예요? 이 전 뮤직비디오랑 연결되죠. 어? 그래서 아니에요? 그 전 사람 그 민호가 네. 지금의 민호를 쫓아가는데 얘가 도망가는 거야. 와. 이 세계관 어때요?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Heartbreak. 오. 어, 어때요? 좋은 아이디어지만 완전 달라요? 그 전 거랑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네, 전 거랑은 상관없어. 아, 좀 섭섭한데. 그래요? 오. 네. 와. 야.
뭐 나왔어? 나왔어요? 야 모른다 저 형 모른다 진짜 하나도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만 보고는 모르잖아 사실. 아 근데 난 요거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네. 요 세 번째 사진. 네네네. 요 사진에 뒤에 옆에 그림자가 한 명 있네. 그죠 그죠 있죠. 예. 예. 이런 게 힌트잖아. 예. 그죠 계속 힌트를 제가 드려요 사진 공개할 때마다. 아 귀연이다. 아 조정뱅이? 아니야. 여기 민호는 바보인 거야. 그래서 계속 누가 막 쫓아오는 것 같이 해서 막 도망가. 근데 그림자였던 거야. 그림자에 쫓기는 거야. 따라오지 마. 옛날에 어디서든 달을 보면 달이 나한테 있는 것처럼. 왜 따라와 그림자 이러면서 이제 아... 민호는 바보였던 거야. 바보였던 거야. 여기 그 밥풀 묻어 있어 하나 있어가지고 귀신인 줄 알고 보면 여기 그림자가 밥풀이고? 계속 쫓아오니까 계속 도망가는 거야. 아, 그럴싸하다. 예. 진짜 형 신박하네요. 역시 아. 형들이랑 더 이런 상의를 하고 그럼. 다음 앨범 나올 때 그래 우리랑 얘기해 컨펌 받고 우리한테 아, 다음에 꼭 컨펌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다음 주 12월 7일 8일 네. 그 팬 미팅도 하신다고 하는데 네. 또 뭐 새로운 뭔가를 준비했는지 스포 혹시 있나요? 왜냐면 이제 기대하셔야 되니까. 네, 또 제가 또 양해간 하거든요. 7일 와, 8일을 네. 해서 7일 날은 네. 또 우리 온유 형의 MC를 봐주고 네. 8일은 우리 키가 또 MC를 봐주시고 그렇게 또 약간 색다른 재미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네. 팬미팅에서 제가 첫 공개합니다. 이 노래를 네 저의 네. 처음 무대를 공개할 네. 예정이고 네. 그리고 뭐 저의 타이틀곡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무대도 네. 예정이 돼 있어요. 아, 몇 곡이나 할 거예요? 이렇게 다 얘기해도 되나 여기서? 그럼요. 왜냐면 그만큼 다 기대를 하고 온다니까요. 그런가? 왜냐면 지금 눈으로 뭔가 무대를 보는 게 아니라 상상을 하시는 거니까. 몇 곡인지 정도는. 네. 일단 저의 이제 지금 제가 아직 앨범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유일한 솔 그 이제 댄스곡 이제 헛브레이크를 하고요. 아, 네. 좋죠. 그리고 이제 저희 샤이니 메들리. 메들리. 네. 와, 나 진짜 나 가 와. 에블바리 있어요? 아, 그건 말씀드릴 수 없고. 그건 말해줘. 아, 난 에블바리가 제일 좋은데. 아, 그건 말씀드릴 수 없고. 샤이니 메들리. 셜록 있어요? 샤이니 스펙. 샤이니 스펙. 셜록 있어 없어요? 있어 없어요? 와서 보시면 알아요. 와서 봐. 아, 안 갈 거란 말이에요. 아니 안 갈 건데 좀 알려주면 안 돼? 아니 안 갈 거잖아. 갈 거야? 안 가죠. 그러니까 말해달라고. 근데 형들 생각해봐요 너무하다. 왜? 나는 형들이 콘서트 다 가는데. 왜? 팬미팅은 우리는 안 갔는데. 그랬구나. 팬미팅 안 왔잖아요. 형들 팬미팅? 그쵸. 초대를 안 해줬잖아 형들이. 우리 팬미팅을? 미안해. 팬들만 초대하는 건데. 미안해. 아니 근데 진짜 괜찮고 아니 그러면은 메들리는 좀 진짜 특별한 게 있어요. 네. 기대해 주셔도 좋고 네. 그리고 커버곡을 하나 합니다. 커버곡? 네, 네. 커버요? 네. 커버 뭐 팝이에요 아니면은? 아니 한국 노래예요. 한국 노래 커버고? 네. 이거는 제가 미리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아 진짜요? 네. 아 그... 어떤 곡? 발라드 쪽이에요? 아니면 뭐 좀 리듬이 있는 쪽인가요? 기리보이. 아 기리보이? 씨 거. 네. 오. 기리보이님 거를 커버하려고. 와. 기리보이님 혹시 같이 나와요? 아 그거는 네. 안 나오시죠. 너무 대단하신 분이라 그냥 네. 커버곡으로 네. 그리고 네. 기리보이의 근데 기리보이님 건데 이게 네. 랩이 아니고 발라드예요. 네. 발라드가 있었나? 네,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곡인데 맞아 민호씨가 발라드를 그렇게 네. 좋아하고 잘 불러요. 네. 네. 기리보이님의 사랑이었나봐라는 곡을 커버를 하려고 이걸 다 얘기해 주네 진짜. 네, 나 진짜 아예 그냥 그 이거 그 큐시트를 좀 주세요. 큐시트요? 한번 줘봐요. 드릴까요? 네, 한번 줘봐봐요. 아, 에어드랍을 한번 넘겨봐요. 아니, 왜냐면은 지금 흐름이 좋은지 안 좋은지 좀 체크를 네. 한번. 아, 왜냐면 연출가시기 때문에 내가 한번 봐야 될 거 같아. 대박이에요. 저 A&R 연락 왔어요. 뭐라고요? 뭐라고? 잘하고 있대죠. 굳이 네. 제가 보고 있었는데 데니 쇼를 점점점. 저 우리 A&R 직원님 얼른 끄세요 이거. 아니. 전화 연결 한번 시켜 주세요. 그만 보세요. 우리 A&R요? 저희 가끔 전화 연결해요. A&R이랑. 예. 아, 네. 우리 미란 님 전화 연결 할까요? 전화 연결 한번 해 하세요. 뭐 하실게요? 일단 해 보세요. 예. 전화 연결을 하라고요? 예. 왜냐면 지금 데니 쇼 참여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네. 보니까. 아, 그래요? 지금 5페이지밖에 안 됐는데 30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막 방송 중에 이렇게 막
메시지 보내실 거면 우리가 또 통화해 드려야죠. 아, 안 받으실 것 같은데 쑥스러움을 많이 타셔가지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 좋아하세요 이런 걸. 미란님. 네? 그 슈퍼주니어 형들이 전화 연결하라고 해가지고. 일단 줘보세요. 네? 왜요? 일단 줘보세요. 아니 아니요 멀리 떨어져서 얘기해요. 아 이거 잘 안 들리잖아요. 잘 안 들려요. 네? 네, 여기 있어. 주세요. 저기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는 데니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아 네 날 박미란이라고 합니다. 아 박미란님. 네. 아 지금 우리 또 SM 일하신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어 7년 차 정도 됐습니다. 7년 오. 차. 아직 애기네요. 네. 한참 남았네. 아 그러면은 입사하셔서 바로 우리 또 샤이니 담당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 그건 아니었고요. 어, 어떤 일로 시작을 하셨죠? 어 저는 EDM 네. 관련된 일을 했었고요. EDM EDM EDM이요? 네. 저희 막 그 페스티벌 했잖아요. 페스티벌. 아. 그래서 페스티벌. 아 클럽 좋아하세요? 클럽을 좋아한다 안 한다. 하나 둘 셋. 네? 한다. 한다. 아~ 네. 아~ 몰랐어. 나 몰랐어. 어, 클럽 좋아. 봐. 이런 거 말 물어보면 넌 네. 관심이 없어. 몰랐지. 우리 클럽 좋아하신대잖아. 예. 네. 이번에 민호 앨범 또 열심히 또 준비하셨잖아요. 나 다 도와줬어. 네. 진짜 우리 네. 미란님이. 예. 아~ 네. 어, 민호 앨범의 어떤 그 소개를 이런 좀 어떤 장점 같은 거 한번 소개해 주시죠. 이번 앨범 어떤 앨범이다? 어 완전한 힙합과 R&B의 결정판. 네. 결정판. 힙합과 네. R&B의 결정판. 네. 지금까지 나와 있는 힙합과 R&B는 힙합도 아니고 R&B도 아니다. 우리 민호의 이번 체이스가 진짜 힙합 R&B 결정판이다. 와. 네. 그렇습니다. 야, 저희가 아까 그 민호 씨가 저희가 극구 만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노래를 공개를 좀 하더라고요. 네, 제가 마스터를 잘못 준 것 같아요. 네네, 일단 제가 좀 먼저 사과를 좀 드리고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민호를 꼭 단돌이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어, 혹시 그 샤이니, 아니, 민호 그 솔로 앨범 중에 가장 추천하는 네. 수록곡 한 곡이 있다면요? 어, 아직 그 트랙리스트가 공개가 안 됐는데. 그러니까. 한번 공개해 주시죠, 그러면. 아니 그 정도까진 괜찮아요. 아 솔직히 네 한 곡 정도만 진짜 괜찮아요. 네 한 곡이요? 네 아, 왜냐면 네. 제목만 나간다고 형, 이거 이게 내가 얘기하는 거 괜찮은데 미라님이 얘기하면 그 경위서 이런 거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한테만 살짝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시 전달할게요. 뭐죠? 어 민호 씨한테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제가 형, 얘기할게요. 그럼 몇 번 트랙인지 몇 번 형 몇 번? 몇 번 트랙이요? 네. 아 이게 근데 네. 제가 다 좋아하던 곡들이어가지고 네. 한 곡만 뽑자면 몇 번 트랙? 본인의 취향에서 어 뭔가 새로운 민호 씨를 발견할 수 있는 거는 네. 4번 트랙인 것 같습니다. 4번 트랙 4번 트랙 아, 아 오케이 가릿 가릿 어, 그거, 아 4번 트랙 그거는, 제목이 가릿 어, 아 가릿이요? 아니야, 아니야. 그럼 4번 트랙은 저희가 몇 초 정도 공개가 가능할까요? 어 네 인트로 1초 정도 인트로 1초 오케이 인트로 1초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4번 트랙은 저희 엔딩 클로징 할 때 그 곡 나갈 거니까 저희 제작진 분들한테 지금 바로 메일로 곡 네. 하나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네. 열심히 홍보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게 혹시 다 잘못되면 다 우리 미란님 책임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잠시만요. 네. 미란님 끝나고 연락드릴게요. 네. 네. 아, 예. 오케이. 그럼 4번 트랙 1초. 오케이. 4번 트랙 예. 1초. 예. 아, 미란 님이 책임지는 걸로 해서 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니, 형들 원래 이렇게 해요? 예? 형 이렇게 해요? 저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아. 아, 제 스타일이에요. 저 이런 그쵸? 거 좋아해요. 예. 그러니까 아. 계속 와요. 예. 계속 와요. 우리가 근데 진짜 와요. 형 농담이 아니라 예. 불러 줘요, 온다니까. 알잖아요, 형도. 아, 우리는 그렇게 막 부르지 않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오라면서요. 아, 그냥 와 그러니까. 아 그냥 와 안 불 아, 안 불렀는데 그냥 와. 그냥 왔어. 그러면 네. 내가 나 내 예상 시나리오 생각 얘기해도 돼요? 네. 내가 그냥 왔어. 네. 왜 왔어? 가 이럴 거잖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래도 같이 하면 좋잖아 이렇게 하면. 아, 일단. 예. 네. 뭐요?
헬스장에서 만나요. 오케이 오케이. 네. 그러면 진짜로 제가 활동 끝나고 네. 한 번 더 스케줄을 제가 되는지 네. 앨범 활동 끝내고 제가 맞아 앨범 활동 끝내고 네. 앨범 활동 어땠는지에 대해서 한 번 또 그래. 나와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네. 그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 앨범 네. 활동 마무리 잘한다. 아, 네. 아 좋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아 오늘 이 정도 재밌었으면 됐잖아. 그래요? 솔직히 네. 이게 유튜브였잖아요. 네. 30분 했거든요 저희. 네. 3시간 나와요. 편집하고 슬로우 걸고 다 네. 하면 예고편 나가고 하면 그럼 나올 수 있지. 네. 근데 오늘 꼭 8시에 끝내야 돼요? 아니요. 더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끝내야죠. 더 해 집에 가야죠. 아 갈라고? 더 하겠다고요? 아. 좀 더 해요. 그거는 좀 한 10분 정도 더 해도 되잖아요. 이게 방송 시간이 없잖아요. 아 근데 그건 좀 귀찮은데. 아, 얘기할 게 많잖아요. 아 그건 좀 귀찮은데. 그래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또 우리가 네. 또 준비한 게 있으니까 네, 좀 빠르게 좀 한번 잠깐, 가보죠. 네. 노래를 듣나요? 아니면 일단 뒤에 바로 그냥 넘어갈까요? 어? 이거 하고 넘어가죠, 이거. 아, 굳이 제 노래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건너뛰고. 그래. 네. 드라마 이야기 그래도 살짝 아, 또 해야죠. 아, 맞아. 드라마 얘기는 해야 돼요. 드라마, 네. 드라마 이야기는 해야죠. 네, 드라마 얘기해야 돼요. 네. 네. 자, 우리 또 민호가 드라마를 또 촬영을 했죠. 네. 더 패빌러스. 아, 더 패빌러스. 더 패빌러스. 아까 형들이 아까 동이 형이 뭐라고 했는데, 뭐, 더 트래블러스. 그건 뭐예요, 도대체? 제가 먹고 있는 보조제인 것 같아요. 트래블러스가 아, 보조제인 것 같아요. 아, 보조제. 헷갈릴만 네, 하네. 헷갈릴만 하네. 아, 요거, 알겠습니다. 자, 등장인물 소개를 보니까. 네. 열정 빼고 모든 것을 다 갖춘 프리랜서 리터처 네. 라고 되어 있는데 요 대한민국 연예계 최고 열정로 민호와는 사실 이게 완전 정반대 인물 네. 아닌가요? 그러니까 오히려 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아, 그래서 쉬었어요? 네, 제가 하던 걸 안 하면 되니까 연기를 할 때 오히려 아 그럼 막 뭐 매사에 막 의욕도 없고 막 이런 그러니까 의욕이 없는 건 아닌데 네. 나라면 여기서 달려들었을 텐데 얘라면 나는 달려드니까 안 달려들겠지 아.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고 접근했던 것 같아요. 이 뭐 전체적인 그 스토리가 뭐 어떤 거예요? 이게 저희가 패션 업계에 있는 네. 청춘들에 대한 이제 사랑 이야기인데 저는 재밌겠다. 이제 포토그래퍼의 이제 어시스턴트죠. 맞아. 리터처. 그 예고편 봤어요. 네. 그래서 어시고 이제 극중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제 최수민 씨는 네. 그 대행사 직원. 네. 아. 그리고 이제 모델 역할도 있고 디자이너 역할도 있고 그래서 진짜 패션계 얘기를 좀 담았어요. 오. 이게 공개 날짜가 이제 나왔나요? 네, 12월 23일입니다. 그러면은 크리스마스 1월에 전. 한번 같이 나오시면 되겠네요. 1월에. 네. 그러면은 출연진분들 다 데리고 네. 다 데리고 한번 나오세요. 아, 굉장히 네. 그 아무 말도 못 할 것 같은데. 어? 뭐 그거는 그래도 뭐 저희가 그래도? 얘기하면 되죠. 네. 어. 혹시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 아니면 몇 명 추려서 나온다면 좀 누구누구 아니 저희가 항상 네. 그 4인방이 있어요. 네. 아. 그 저랑 이제 네. 수빈 씨랑 희정 씨랑 이제 상훈 씨 이렇게 있는데 다 같이 나와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오케이. 아, 진짜 그 한번 4인방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 같이 네. 제가 강나와로 가겠습니다. 너 나와 봐. 야, 너 그냥 나와 봐. 너 나와 봐. 아, 왜 굳이 데니 씨에 올 필요 없잖아요. 네? 그러면 네. 강나와로 나갈 때 네. 우리도 같이 불러줘. 그럴까요? 네. 그럴까요? 강나와에 우리가 가자. 네. 우리 카메라 들고 우리가 갈 테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같이 불러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왜냐면 진짜 좀 모셔서 만약 얘기도 하면 좀 재밌을 것 같으니까. 네. 네. 한번 제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또 네. 촬영하면서 재밌었던 에피소드 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제가 근데 정말 추울 때 찍었는데 네. 옷이 얇아요. 이게 패션 네. 드라마다 보니까 네. 예쁘고 멋있게 좀 보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좀 추위에 엄청 고생을 많이 했어요. 하, 이게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찍었죠? 제가 11월 말부터 거의 12월 초부터 5월까지 찍었어요. 아, 5개월이나. 네. 와. 그래서 좀 고생하셨네, 진짜. 네. 좀 오래 찍긴 했습니다. 아, 진짜로 저희가 한번 또 보고 리뷰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또 사연들이 지금 엄청 많이 와 있는데 네. 요거를 그래도 좀 빨리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 어디를 가도 시선 집중받는 우리 민호. 그래서 준비한 코너 소개해드립니다. 민호를 쫓는 별님들. 민호 위치 추적 한대니. 자, 세계 곳곳에서 네. 민호 씨를 목격한 별님들의 사연들이 많이 도착해 있다고 합니다. 네. 어떤 사연들이 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조금 궁금한 게 네.
원래 그 앞에 거 동해 형이 하는 건데 왜 형이에요? 어, 그냥 아무나 해요 저희는. 아 그래요? 예. 그, 이 형 그것도 모르고 있어 지금. 어, 몰라 몰라. 아, 근데 저 잘 안 해요. 아 그래요? 아, 고생이 많아요 형. 아 그냥 뭐 되는 대로. 아 되는 대로. 아 이게 거 이렇게 작가님들께서는 정해 주셨지만 그러면 네 거 내 거 이런 건 없습니다. 아,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닉네임 날로 먹자 고기 생선 인생. 안녕하세요 데니 오빠들 그리고 민호님. 이번 데니쇼에서 민호님의 목격담을 제보 받는다고 해서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때는 바야흐로 3년 전 2019년 5월 23일 저는 살면서 도움이라고는 1도 안 되는 저의 호적 메이트의 해병대 수료식을 엄마의 손에 이끌려 억지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세상에서 제일 빛나는 빛을 목격했어요. 저의 호적 메이트가 드디어 저에게 도움이 주는 순간이 온 거죠. 천여 명은 되어 보이는 그 무리에 민호님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냥 서 있어도 빛나는 민호님은 야 명예상을 수상하면서 존재감을 더 뿜뿜했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훈련병 중에 3등을 하셔서 수상했다고 해요. 저는 그날 민호님을 본 힘으로 아직까지 살고 있습니다. 민호님 앞으로도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시어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갈 힘을 선사해 주세요. 해병대 네 수료식에서 만났나 봐요. 그러니까요. 네. 그때 진짜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또 기억에 남죠. 3등으로 상 받으신 거예요? 아, 제가 2등 한 걸로 기억합니다. 2등? 네, 네. 어, 명예상을? 네. 야 근데 사실 민호 하면 진짜 원래 저도 같이 드림팀 하면서 알지만 뭐 승부욕도 그렇고 아. 사실 운동신경도 너무 좋고 에이. 뭐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기 때문에 진짜 뭘 해도 되겠다 하긴 했는데 진짜 해병대까지 가서도 에이. 대단하네요 정말. 그쵸.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귀신 잡았어요? 야 궁금하긴 하다. 저 귀신 잡았어요? 아니 네. 잡고 싶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미 네. 잡혔어요? 진짜로 이미 오. 선배 해병님들이 네. 다 잡으셔가지고 없더라고요. 어, 뭐 어디다 잡아나요? 뭐 가둬놨다는 얘기가 있어요. 볼 수는 있잖아요 가서. 어. 아니, 그 저희가 근접 못하는 곳에 잡아놨대요. 아 네. 진짜? 네. 근데 한 번도 잡은 적 없어요? 아, 뭐, 없는데 어떻게 잡아요? 나오면 바로. 아니 그 가위도 안 눌렸어요? 저는 가위를 태어나서 네. 한 번도 눌려본 적이 없어요. 아 진짜? 네. 그리고 실제로 뭐 이렇게 훈련 중이라든가 뭐 불침번 서는 중이라든가 뭐 이렇게 본 적도 없고 뭐 없어요, 기이한 없어요. 일을 겪었던 거나 그런 거 한 번도 없어요. 저는. 해병대 안 간 거 아니에요? 잠깐만. 안 간 거 아니야? 야. 1년 9개월 동안 어디 갔다 왔어? 해병대는 진짜. 무조건 귀신 보는데. 와. 무조건인데. 어. 이 형들 안 갔다고 진짜. 형들이 가서 그 고생을 해봐야 그 맛을 아는데. 아니 그 물속에서 7분 참기 그거 했어요? 7분이요? 네. 아니요? 어? 아, 원래 해병대 하면 7분 참기 하는데 안 갔네. 아니요 아니요. 그럼 죽나요? 에?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 뭐 어떤 훈련? 진짜 제일 힘들었던 훈련 저는 뭐예요? 진짜 저는 제가 네. 그 이 낙하산 타고 내려오는 네. 부대에 있었어요. 패러글라이딩. 네? 네? 공수부대에 있어서 공수부대? 진짜 저는 그 훈련을 받고 네. 이제 낙하산을 직접 탔죠. 아, 탔고 네. 그 제일 힘들었던 건 아무래도 네. 길게 그 훈련을 나갈 때 호국 훈련이 제일 힘들었어요. 아. 진짜. 아까 해병대를 낙하산으로 갔네. 맞는 말인데 좀 뉘앙이 좀 그렇네요. 뉘앙스가 좀 그렇긴 하네요. 네. 어 사진들이 있어요. 사진 한번 보죠. 네 우리 아, 아이, 아이, 저거는 아! 무슨 소리 낼 때 하는 거예요? 저게 악인가? 아니야, 저게 훈련병 뭐예요? 때인데. 아 훈련병. 불꽃 카리스마 민하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게 영상을 찍어 보내요. 네. 어, 아, 네. 근데 이 그 한 사람당 그 영상이 6초에서 7초밖에 말을 못 해요. 아, 예. 네. 그래서 엄마, 아빠, 네. 형, 뭐 누. 우리 팬분들 너무 보고 싶고 사랑합니다 끝이야. 아, 마지막 사랑합니다 야 이게 아, 빠르게 말해 네, 빠르게 말해야 돼. 아, 야 조금만 더 주지 너무 네. 짧다. 아니 그리고 근데 1200명이니까 네. 빨리빨리 찍어야 되죠. 아 그러네. 네. 거기 홈페이지에 올려주는 거예요? 네. 아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나 친지분들이 네, 가족분들이 다 보시는 거구나. 네. 그리고 해병대 일화 중에 유명한 거 있잖아요. 그 입대하고부터 다들 그 그날만 기다린다는 말년 휴가인데 네. 야 말년 휴가를 반납하고 호국 훈련을 했다는
네. 이 전설적인 어. 이야기가 전해져 오는데 그래서 부대에서도 굉장히 불편했다라는 얘기였어요. 아니 아니 그런 건 아니었고 네. 그러니까 제가 말년휴가 거의 2주 정도 있었거든요. 왜냐면 네. 코로나 때문에 이 훈련 그 못 썼어요 휴가를. 네. 그래서 거의 진짜 만약 포상까지 했으면 제가 거의 20일 나가는 거였어요. 근데 굳이 내가 이거를 나가서 이제 미리 전역을 하는 것보다 네. 마지막 이거 유종의 미로 훈련을 받고 네. 그리고 나오는 게 훨씬 좋겠다 생각을 해서 반납을 하게 됐죠. 대단하네요 정말. 네.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또 어디서 목격되는지 한번 또 종혜 씨가 소개해 주시죠. 좋습니다. 닉네임 It's a party time.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파리로 교환학생 와 있는 대학생입니다. 네. 파리에서 런던 놀러 갔다가 샤이니 미노 볼 확률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제가 그 로또를 맞았습니다. 민호 오빠, 올해 6월 마지막 주말 런던 노팅힐 서점에 갔었죠? 제가 다 지켜보고 와, 있습니다. 야. 와. 외국인에게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인사하던 오빠의 모습. 야, 오빠가 쓰는 순간 한국어가 세계 공용어가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깨알같이 노팅힐 굿즈 에코백도 구입하셔서 들고 다니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고요. 노팅힐 서점에 오빠가 있으니까 야, 진정한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올해 여름 생각하면서 이번 주에도 런던에 놀러 가보려고요. 네, 그날 노팅힐 서점 말고 또 간 곳이 있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야, 6월에 런던 가신 거예요? 네, 맞아요. 6월 달에 어떤 네. 일로? 화보 다녀? 촬영으로 런던에 가서 그때 이제 개인 시간 때 촬영 다 끝내고 이제 네. 노팅힐 서점을 네. 들렀죠. 어? 그 노팅힐 그 영화 서점 맞아요, 맞아요. 맞잖아요. 네. 네. 아, 얼마 전 그 영화를 다시 봤는데 네. 아, 진짜 너무 좋죠. 네, 너무 좋았죠. 네. 제가 알기로는 그 서점이 원래 촬영할 때 있던 위치가 아니라 다른 데로 옮겨졌다는 얘기가 들었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냥 아니, 거기 그 그대로 위치에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아. 네. 어디서 그런 걸 듣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 가봐야겠다 나도. 네. 그게 네. 그게 그 밖에랑 거기 네. 똑같고 내부가 틀린 거예요. 내부가 달라요. 네. 가서 뭐 책이라도 뭐 구입을 한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책을 구입하고 싶은데 다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사도 안 보겠다. 아, 그래서 그치, 뭐 그냥 기념으로. 네, 그래서 굿즈만 거기서 이제 뭐 그 에코백이랑 엽서랑 이런 것만 사고 그날 또 운 좋게 또 간 제가 사실 원래 예전에 갔었는데 또 간 게 마켓을 열었어요. 거기서 그 한 달에 한 번인가. 맞아. 마켓을 열는 그 거리에서 네, 네, 마침 딱 운 좋게 열어서. 네. 근데 그 마켓에서 제가 너무 보고 싶었던 게 그 노팅힐 영화에서 네. 왜 갑자기 코를 파세요? 저를 보면서 코가 있어서요. 아 그래요? 네. 아니 코 파면 안 돼? 아니 방송 중에 코를 내 방송에서 코도 못 파게 하는 거 죄송해요. 네. 아무튼 근데 그 영화 보면은 봄 네. 여름 가을 겨울 하면서 그 마켓을 지나가면서 그 장면 아세요? 그 휴그레트가 지나가면서, 네, 지나가면서 오, 맞아. 봄이었다 여름이었다가 네. 겨울이 돼 그게 너무 멋있어가지고 완전 로맨틱하잖아. 네. 뭔가 그 분위기를 느끼면서 걷고 싶다고 해서 제가 가서 네. 그래서 뭐 거기서 파는 마켓 사는 뭐 먹을 것도 사고 네. 뭐 이어폰도 사고 줄 이어폰도 사고 모자도 사고 네. 아 그래서 민호 씨가 저희를 주려고 네 아 그거를 그걸 가져왔다고 합니다 저희 선물을 야 한번 자, 볼게요 네 자 어딨죠 아 그 집으로 보냈어요 집으로 저희 집 형들 알아요? 집으로 형 알죠 어디 힐 스테이트 힐 스테이트 아닌데요 그 다음 이사간 곳 근처로 정말 섭섭하네요. 아 숙소는 알잖아요, 제가. 네? 제가 숙소는 확실히 알잖아요. 그럼 숙소로 이따 가져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갔다 그 숙소로 보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너무 섭섭하네. 저 이제 뒤에 건 하기 싫다. 야, 근데 화보 사진이 이렇게 있는데, 네. 어우 진짜. 아 민호 씨는 인생의 화보인데 화보를 왜 찍어요? 그러니까 일상의 화보라는 사람인데 네. 왜 찍는 거예요, 도대체? 네. 그만 찍어요 이제. 메모리 아깝게. 아니 화보를 계속 옷이 패션이 1년에 한 번씩 바뀌잖아요. 네. 또 SS 시즌이 있고 FW 그걸 꼭 시즌이 뭐 민호 씨가 꼭 찍어야 돼요? 이유가 있나요? 불러주셔서 감사히 불러주시기 때문에. 앞으로는 거절하세요. 아, 저 또 거절을 또 쉽게 못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아 네. 그만 거절을 못해서 또 제가 데니 쇼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 역시 네. 진짜. 그럼 마지막 사연은 민호 씨가 있고 네 그냥. 코멘트 하지 말고 그냥 바로 나가세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 자 마지막 사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닉네임 체이스 초이스 프린스 미노스.
뉴질랜드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 샤월입니다. 9월 어느 날 제 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바로 퀸스타운에 민호가 있다는 친구들의 제보 메시지였습니다. 아. 평소 제가 잘 속는 편이라 친구들이 몰카 같은 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당연히 안 믿고 메시지들을 다 무시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사진 하나를 보내왔어요. 사진 속에는 제가 잘 가는 디저트 맛집에 민호가 있었습니다. 오. 그래서 바로 달려갔는데 결국 저는 보지 못했어요. 아직도 이때 보지 못했다는 후유증으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후유증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민호를 빨리 봐야 하는데 이번 팬미팅은 못 가지만 콘서트 할 때 꼭 갈게요. 그때 친구가 보내준 사진도 함께 보냅니다. 팬에게 한없이 다정한 민호 PS 데니도 뉴질랜드에 놀러 오세요라고 보내주셨네요. 너무 안타깝네요. 결국 못 봤다는 거잖아요. 네, 이분이 지금 아직도 여기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합니다. 뉴질랜드에서요? 네. 아 그러시구나. 오, 사진 나오네요. 사진. 네. 누구랑 찍으신 거죠? 저게 아마 그때 저희 직원분이신가요? 그런 거 같아요. 이게 어디지? 여기. 기억났다. 기억났다. 그 유명한 네. 진짜 유명한 디저트 집. 네 갔어요. 아 민호 씨도 유명한데 누가 더 유명해요? 여기랑 디저트 집이 더 유명하죠. 더 유명해요? 네. 그런가? 그 정도예요? 네, 진짜 유명하더라고요. 오 뉴질랜드는 왜 가셨었어요? 그 제가 예능 촬영을 찍어가지고 예능 촬영으로. 아 네. 저번에 보니까 기사도 봤는데 네. 하정우 선배님이랑 주지훈 선배님, 주지훈 선배님이랑 또 민호 여진구 씨랑 씨. 여진구 씨. 네 맞아요. 네 분이서. 네. 이건 언제 또 나오나요? 이게 아마 1월로 알고 있어요. 그럼 1월에 이 네 분 같이 나옵니까? 네 예능 여기에 데니쇼. 데니쇼에. 네. 그거는 제가 한번 그 선배님들한테 아까 물어보고 참 거절을 잘 못한다고 했으니까 저는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아니 민호 씨는 괜찮아요. 네. 아, 전 괜찮아요? 누굴 원하는 거예요? 아 여기 하정우 씨랑 주지훈 씨랑 네. 여진구 씨 보고 싶어서. 아 형들 여진구 진구 목소리도 못 맞췄잖아요. 에? 저번에 저 나왔을 때 그 목소리 듣고 맞추는 거 했을 때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미안하니까. 여진구 씨는 저희랑 샵이 갔거든요. 네. 아 그래요? 네. 오. 자주 봬요. 그래서 지나다니다가 뵀는데 진구 진짜 착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나중에 그럼 진구 씨는 꼭 나오라고 얘기해 주세요. 제가 진구한테는 너 꼭 데니쇼 나가라 이렇게 네. 얘기하겠습니다. 여진구 씨 요즘 드라마 나왔잖아요. 아 영화 나왔구나. 영화 동감. 이제 그걸로 한번 좀 섭외 한번 해야겠네요. 그래 네. 나오셔야 되겠네. 네.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으면 나와야 네. 돼요. 네. 아무튼 재밌게 찍고 와서 네. 1월에 또 런칭하게 되니까 네.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형들 안 볼 거 알지만 아 볼 네. 거예요. 어느 거요? 진짜요. 뭐 얘기하는 거예요? 예능이요. 이거 왜 안 봐? 이건 보죠. 진짜요? 네. 이건 봐야죠 당연히. 근데 형은 요즘... 진짜 봐줘요. 나는 심지어 어제 밤에 네. 주간 아이돌 또 네. 봤어 본방으로. 전 못 봤어요. 그래요? 진짜 형은 한번 봐줘야 돼. 진짜 나는 그렇게 형 거 모니터 진짜 열심히. 진짜 다음 내가 주에 이거 진짜 볼 거야. 그래서 저 볼게요. 아니, 다음 오케이. 주에 주가나 나가는데 나갈래요 같이? 같이 나갈까요? 다음 주 갈래? 무슨 요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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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돼요. 다른 녹화가 있어. 꼭 이런다니까. 아니 거절을 못 한다며. 아니 다른 먼저 잡힌 스케줄이 있잖아. 그 취소할 수도 있지. 몇 시에 해야 한대요 녹화? 1시 아니에요? 1시? 2시? 아 그럼 안 돼요. 밤이면 되는데 다른 녹화가 있어. 너무한다 진짜. 어제 가요 이제. 진절머리가 나가지고. 아 왜 그래요? 아니에요. 아 자 그러면 이제 네. 네. 아 마지막으로 아 이것까지. 이 사실 그래 오케이 이것까지는 해야지. 네. 우리 또 승부욕 하면 민호니까. 네. 아 요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예계 최고 승부의 화신 우리 민호 씨를 위해 준비한 코너예요. 네. 자 데니쇼 공식 대결 코너 우리맛 겨루기. 도대체 못하는 운동이 뭡니까? 네, 올해 열린 SM 사내 골프 대회에서도 1등했습니까? 막 같이 계셨잖아요. 아 그때 1등한 거야? 네. 아 그때. 그 형이 저한테 기계 갔다고. 아직 그거 하나 놓쳤잖아 이거 롱기. 네 롱기를 특이 형에게 졌죠. 아. 5m 차이로. 같이 나갔는데. 네. 진짜. 아니. 사실 저희 팀에는 붙을 만한 사람이 민호랑 없었어요. 근데 혼자 치고 왜 이러냐 너 진짜. 나 독백을. 자기한테 화를 난 거예요. 그리고 또 가가지고 이제 한 샷을 막았어요. 다음 거 막자. 혼자 막 그 누가 보이는 거야? 누가 보여요? 아니 뭐가 제 자신과의 싸움을 한 거예요. 자신과의 싸움을. 그럼 대답도 해요? 네?
속으로 하죠, 속으로. 야, 왜 이러나, 민호야. 어. 아, 미안해. 아, 대답도 해야, 대답까지 해야지. 아니, 왜, 혼만 내면 어떡해. 어? 대답도 나 다음에 잘할게. 그래. 아, 다음에는 하고 이렇게 해야지. 다음에는 대답까지 꼭 네, 하겠습니다. 대답까지 해줘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근데 네. 진짜 스포츠에 임하는 자세가 네네네. 진짜 아, 아니, 그럼요. 아, 진짜 승부욕이 대단해요, 대단해. 네. 네. 네, 대단합니다. 요 자, 이제 그래서 아, 우리 축구를 또 우리 민호 씨가 굉장히 또 사랑하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축구하면 떠오르는 추억이 저희 또 함께 있는데 3년 네. 전에 슈퍼TV 시즌 2에 나와서 아. 우리 샤이니가 나왔을 때 아 제가 뭐 굉장히 좀 안타깝게 굴욕을 당했던 네. 어, 영상이 있는데 영상이 준비됐다고 합니다. 네, 네. 그 영상 한번 볼게요. 어 특이 형 젊었다. 그치. 민우는 네. 민우 너 젊었어. 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애기야. 저 애기예요? 귀여운 녀석. 어. 은혁이 형 왜 지금이 더 어리지? 나는 항상 그대로야. 골키퍼 키커가 코끼리 코를 빨리 먼저 열 바퀴를 돌고 코끼리 코 열 바퀴 돌고 승부차기. 자 준비. 그쵸 기억나. 시작! 네. 저기 좀 봐. 야, 저거 오, 열심히 네. 하는 거 봐. 네. 나도 다섯, 열심히 한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됐어! 이때 진짜 웃겼어. 형, 형은 나는 그냥 얼떨결에 그냥 넘어지고 있는데 그 발에 걸린 거지. 얻어 걸린 거지. 야. 얻어 걸렸던 그 영상. 아. 자, 은혁을 위해 준비한 리벤지 매치. 네, 네 코끼리 코 볼 트래핑. 네. 게임 방식은 간단합니다. 한 명씩 나와서 코끼리 코 열 바퀴를 돌고요. 네. 네, 코끼리 코 다 돌고 제가 카운트 네. 5, 4, 3, 2, 1 땡을 외치면 네. 볼 트래핑을 네.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더 많은 개수의 네. 트래핑을 하신 분이 네. 승리입니다. 아 근데 사실 전 볼 트래핑을 원래도 잘 못하는데. 어 그렇죠 원래 잘. 원래. 아 근데 저도 지금 원래 저도 네. 트래핑 잘 못해요. 아 진짜 아, 나 진짜 잘하잖아요. 진짜 잘 못해 진심으로. 아 밑밥을 또 그렇게 하시면 억자로. 진짜로 자 공이 왔고요. 누구부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하죠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먼저 하시죠. 네. 코끼리 코 열 바퀴 돌고 볼 트래핑. 구두 신었어요. 어 구두가 좀 나도 근데 구두야. 그러니까. 어 이게 안 뜨네. 안 되네. 그러니까 지금. 그럼 손으로 해도 돼요. 무릎, 아니 손으로, 손으로 해서 손으로 무릎. 아 그렇게 해도 될까요? 무릎으로 갈까 무릎? 오케이 오케이 무릎으로. 오케이 자 갑니다. 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갑니다. 우와. 자, 바로 해야 되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 여섯 개. 우와. 여섯 개. 와, 진짜 어지러워. 와, 진짜 어지러워. 와. 아, 즐거웠습니다. 아, 네! 아 너만 하면 돼. 어 화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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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났어. 에이, 화났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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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어, 왜? 아 여기까지 하자. 시간도 없는데. 그래요 그럼. 아 해야지 또 해야 돼 해야 돼. 할게요. 봉 자, 가시죠. 드릴게요. 네. 네. 갑니다. 와 진짜 어지러워.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왜 그래? 여덟, 아홉, 하나 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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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빨리해 형. 아, 아 어지러. 아, 아, 자 이래서 6대 1로 민호 씨 승. 아, 난 이거, 아, 난 이건 못해. 나 진짜 어지러워. 아, 근데 진짜 어지러웠어 아, 나도. 와, 아, 와, 와 이거 너무 어지러워. 아, 아 몇 몇 6대 1이요? 와. 네. 좋습니다. 와 근데 이게 진짜로 너, 아... 너무 힘들었어요. 깜짝 놀랐어. 아... 그럼 상품으로 네. 저희가 민호씨께는 카타르 경기 관람권 오! 여기서 보실 수 있도록 아 여기서? 네. 네이버 나우에서? 네 여기 아... 하루 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죠? 저 진짜 네. 와서 봐요 자꾸 네네네. 오시면 이번 그 뭐야 포르투갈전 네. 여기 혼자 오셔서 보실 수 있도록 영영시에 네 영영시에 여기 저희가 따로 스튜디오 비워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네 어? 힘들어. 뭐라고요? 아 그리고 선물이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 상품이 실제 있네. 아 진짜로? 진짜 있어요? 어 네, 페라리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와 이거 타고 퇴근하시면 와. 됩니다. 와 진짜 있었네. 있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거 진짜 아무한테도 안 주는 건데. 야 진짜 이게 있었으면 잠깐만 제 경기에 어떨까요? 왜요? 그러면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페라리. 아 예쁘다. 네. 차 좋아하시나요? 어 너무 좋아하죠. 아, 네. 야 감사합니다. 아 힘드네. 아, 자 그러면 이제 네. 끝낼 시간이 왔습니다. 목소리 이거 안 해요? 네. 어느 네. 거? 이거 안 해요? 어느 거요? 뭐. 뭘 15페이지? 15페이지요? 아 이런 거 뭐 이거 안 해도 돼요? 어, 나 이거 하고 싶어서 나왔는데? 아 그 이거는 오늘 안 하기로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어 나 이거 너무 하고 싶었는데. 하고 싶어요? 네. 에 그럼 해. 하죠. 에 민호 하고 싶은 거 다 해야지. 오케이. 자, 네, 자 대결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바로 목소리 인물 퀴즈 누구냐 넌. 네, 좋습니다. 자. 1년 전 네. 아, 7분 그때, 아, 맞아요. 깜짝 그때. 방문 당일 당시 민호 씨의 승부욕을 자극시켰던 그 퀴즈인데 혹시 아까 말씀하셨죠? 기억나시죠? 그죠. 알고 있어요. 네. 그때 목소리가 정답이 여진구 씨였고요. 네. 네. 이제 보니 이때부터 여진구 씨랑 저희가 인연이 시작이 됐고 맞습니다. 네. 이 정도면 나오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네. 바로 그냥 가죠. 바로. 네. 네. 자, 게임 문제 나가시니까 문제가 나오면 정답을 이거 정답 네. 외치고 바로 근데 이거 왜 드는 거예요? 똥 치는? 이렇게 원래는 이제 민호. 정답! 아 정답이라고? 네. 민호 씨가 있습니다. 민호 이렇게 하면 돼요. 민호 거짓말하고 진짜 아 진짜로? 아 진짜 이거 왜 자기 머리를 자기가 스스로 때려요? 그러면은 이렇게 때려요? 귀엽잖아. 아 이게 귀엽다고 아 진짜라고 예. 써있잖아요. 진짜 우리 별님들 얘기 좀 해줘요 빨리. 이게 진짜라고? 이건 진짜라고 얘기 좀 해줘요. 어 저렇게 사람을 못 믿으면 이거 방송 이거 하기 좀 알겠습니다. 일단 진행하시죠. 자 바로 가시죠. 네. 자 첫 번째 문제 get it! 마지막 경기 남았으니까 동해 이강인 선수 아 맞다 왜 네? 맞아요 아 맞아 우리 강인 씨를 또 만난 적이 있으니까 제가 아, 네. 아 스페인 가서 발렌시아 가가지고 같이 이제 볼도 조금 이제 트래핑도 같이 하고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아 저도 알았거든요 이거 이강인 씨인 거 딱 알았어요 네. 아쉽다 형은 몰랐던 것 같은데. 자 그럼 이강인 씨 선수 이강인 씨 선수 이강인 선수 네. 네. 그 성대모사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문제는 민호 씨에게 기회를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민호 씨한테 유리한 건가 봐요. 네네, 기회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문제 get it! Come on you! 네. 자 기회 이동해 모른 지금 모른다. 난 내가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당연히 맞춰야지. 그러니까요. 네. 자 민호 씨에게 기회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거 뭐야? 저 죄송한데 한 번만 다시 들려주시면 안 돼요? Come on you. 자 아 민호 와 대박이다. 설마 진짜 알아? 와 진짜 알아. 와 나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뭐. 네이버 나우 네. 나를 과소평가하지 마. 네. 아니 첫 번째 네. 처음 그 어? 이니셜 어 처음 글자 진짜 어 내가 어 여기서 벨트를 어 딱 왕벨트 뭐. 하고 아닌 것 같은데 맞아 KCM 형 어 어떻게 알았지? 난 데니쇼를 보니까 아 진짜로 알았어? 진짜로 알았다니까요. 와 대단하네. 사진 보세요. 네. 그만요. 그만요. 이거를 네. 왜 알았냐면 네. 같이 방송을 했는데 네. 제가 너무 웃기셔가지고 네. 아. 목소리가 알고 있었고 진짜 그러니까. 그리고 이 방송도 제가 봤어요. 봤어요? 아. 데니쇼를 봤어. 진짜 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었죠. 아 이 정도로 우리에게 집착이 심할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네. 문제 또 있나요? 세 번째 문제 있어. 세 번째 문제. 오케이. 몇 번째 문제까지 있어요? 네.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는 그럼 이거 꼴찌를 때리는 거예요? 아니요 마지막 문제는 저 페라리를 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자 마지막 문제 주세요. 가끔 저희 그 주변에 저희를 또 도와주시는 이제 저보다 민호! 나이가 진짜 내가 빨랐다. 진짜 내가 빨랐다. 진짜 내가 빨랐다. 가위바위보. 진짜 내가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진짜 내가 빨랐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니 제작진이 내가 빨랐대잖아.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제작진이 내가 빨랐다잖아.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니 제작진이 제가 빨랐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오케이. 알았어. 너 해. 장시원이요. 네. 생년월일 며칠이에요? 아 그것까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 알겠어요. 네. 이 형은 누군지도 몰라. 그러니까 너 왜 물어보는 거야? 누군데? 이 형은 누군지도 몰라. 아니 누구야?
와. 누군데? 이 형은 누구지도 몰라. 아. 누군데? 정답. 네. 동방신기 최강창민. 어? 다시 들어봐봐. 한번 다시 들어봐봐. 가끔 저희 그 주변에 저희를 또 도와주시는 저보다. 아 역시 민호. 아. 네. 아 아쉽네요. 민호가 아. 또 이렇게. 그러면 민호 씨께는 페라리를. 아니 페라리를 드리고 네. 이번 또 이겼으니까 네. 민호 씨한테는 목소리 퀴즈 우승 상품은 네. 데니쇼 네. 세 번. 출연권. 출연할 수 있는 네. 출연권을 저희가 선물로 아,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출연권이라면 만약에 게스트가 잡혀 있는 날이어도 네. 민호 씨가 이날 나오겠다고 하면 저희가 그 게스트 분께 양해를 구하고 함께 출연하는 걸로. 아니요. 민호 씨를 저희가 네. 받는 걸로. 민호 씨가 불편해하니까 네. 다른 날 나와주세요. 아, 저한테. 네. 아, 알겠습니다. 할게요. 오케이. 네. 진짜 네. 농담하는 게 아니라. 제가 네이버 나우와 인연이 된 게 창민이 형의 이제 프리어 그렇지를 네. 게스트로 나오면서 제가 호스트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또 오랜만에 오니까 너무 재밌었고 네. 그리고 또 세 번째 또 출연권을 주신다고 하니까 네. 좋습니다. 제가 한번 진짜 오고 싶을 때 오케이. 한번 또 한번 난장 한번 치러 오겠습니다. 아, 왜냐면 제가 의리남이에요. 아 그럼요. 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네. 아까 그 4번 트랙 나 4번 트랙 1초. 1초. 예. 딱 듣고. 예. 뭐였죠? 그 get out이었나요? 아니야. get it, get it. 아, get it. 아니야. get it. 아, got it, got it. got it. 아니라니까. Got it. 그건 내가 알았다고. 아. 알았다. got it 이렇게 한 거잖아. 아. 자, 4번 트랙. 예. 1초예요. 1초. 아 이건 너무 아 너무 짧다. 너무 1초잖아. 아. 1초 그렇게 짧아. 1초 1초는 또 아니, 너무 짧은데. 2초 갈게요. 2초 2초 2초. 야 그걸로 야, 2초를 버기네. 야 또는 야 그걸로 2초를 버텨. 이렇게 2초 가는 게 어딨어. 음악이 그런 걸 다 보고 어떡하라고요. 아. 미라 님 실망입니다. 그러면 이것만 네. 제가 스포를 좀 해 드릴게요. 네. 오케이. 응. 지금 이 곡엔 네. 피처링이 있구나. 피처링이 있어. 오. 그러면 진짜 많이 스포해줬다. 창민 씨, 온유 씨. 아 그런 지 말. 그럼 성별만 얘기해 주세요. 성별만. 성별만. 아니 어차피 다 알게 성별. 될 거. 5일 네, 뒤에 성별. 다 알아요. 성별까지는 괜찮잖아. 네, 성별. 근데 네. 이거를 이렇게 네. 얘기하고 궁금하게 하는 그 5일이 재밌잖아. 아, 성별까지 알아도 궁금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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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많이 알려줘. 아니 남자 진짜 데니쇼 형 저한테 고마워야 돼요. 진짜. 너무 고마워요. 진짜 얼마나 고마운데 나 진짜 감사해요. 진짜 페라리 타고 가세요. 그러니까 진짜 네. 더 감사해야 돼요. 아, 진짜 더 감사 더 감사 더 감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완전 감사 곱하기 둘. 제가 처음으로 네. 이성분과 듀엣을 한 곡입니다. 어? 지금 연애하고 있는 그분 왜? 네? 아. 그 교제 이제 잘 하시고 계시는. 네, 피처링이 네. 이제 여성분과 이성분, 네, 여성분이 해주셨습니다. 아 오늘 진짜 많은 걸 얘기해. 그럼 혹시 이것만 우리 회사예요 아니면? 그래 나는 이거를 왜냐면 이것까지 해야 이게 마무리가 좀 깔끔해. 그래 아 근데 그거 얘기해 줄 수 있어 이건. 네. 왜냐면 네. 우리 회사 솔로 아티스트들이 다 네. 우리 회사 아티스트랑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도. 네.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 어? 그럼 그 회사만? 아니 아니 다 회사요. 그러면은 그게 그룹이에요. 그냥 이름 그냥 이름을 알려달라고 해. 어 그럼 이름 알려줘. 그럼 이름 알려줘. 그냥 아니야. 이름 알려달라고 그만, 해. 알았어. 그건 이, 재미없어. 어? 이니셜 그, 이니셜. 그 대형 회사 중에 한 명 한 팀이야. 아, 이니셜 그냥 이니셜.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라고 차라리. 혹시 그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아 이건 진짜 안 돼. 이거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맨 앞에 그 이니셜 영어로. 어? 세 글자예요, 두 글자예요. 그 활동하시는 그 이름이. 아 그럼 이거 힌트를 드릴게요. 네. 어 이분이 이름을 한번 바꾸셨어. 이름을 바꾸셨어요? 뭘로 그래요? 바꾸셨어요? 아니 뭘로 바꾸셨는데? 나 그렇게 호락호락 넘어가는 사람은 아니에요. 아 정말. 알겠습니다. 네. 에 그러면 조금만 더 하면 나올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아 좀. 그 네. 이름을 바꾸신 타 회사의 여성
아티스트와 그러면 진짜 이것만 해보. 생년월일 앞에 몇 년생인지 1990몇 년 아니 1980몇 년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진짜로 지금 찾아봐요 검색 한번 검색해요? 그러니까 네. 네이버로 하시면 돼요 네. 그 잠깐만 미러링 돼 있는 게 있을 텐데 그걸로 하면 안 되나? 내 핸드폰으로 할 건데 아, 너무 근데 이거 내가 네. 검색하면 네. 다 나오잖아요 아, 뭐, 뭐 나와요? 뭘로 나와요? 아니 그 생일을 알려주면 네. 탑 치면 나와요 몇 년생인지 몇 년생인지 아, 몇 년생인지 네, 몇 년생인지만 아, 네. 어, 내가 너무 다 알려주는 것 같은데 지금 아니 뭘 다 알려줘요 저희 고작 4번 트랙에 그냥 피처링 누군지 이것만 그렇죠. 하는 건데 다 알려주는 그런 느낌 아니 아니에요 자, 몇 년생이세요? 와 설마 아, 90 네. 몇 년생? 90 94년생 94년생 혹시 박지민이 제이미로 바꾼 그냥 네. 그 네. 여기까지 하고 빨리 끝인사 하시죠 네. 네. 아, 이 형들 궁금해서 찾아보잖아요 형들 집에 간다며 아니야 그러면 초성 아이 뭐야 갑자기 초성까지 솔직히 궁금하지 형 네. 머리 길어요 짧아요 네? 현재 아이 핏 좀 더 길으셨던 것 같은데 길었어요 네. 이름이 현재예요 아니 뭔 이름이 현재야 알겠습니다 네, 네 이제 네. 가죠 가야돼 자 가시죠 우리 또 이제 곧 체이스로 컴백하는 네. 아, 컴백이라고 해야 되나 첫 솔로 앨범을 네, 네 컴백이죠 컴백 네. 네 데뷔죠 데뷔 데뷔하는. 첫 솔로니까 어 네. 저번에 하트브레이크 그거는 싱글이었고 네. 아 네. 그렇구나 그렇죠 자 우리 민호 씨와 이렇게 한 시간을 또 함께 했는데 사실 진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민호 씨. 어, 솔직히 너무 재밌고 네. 더 하고 싶거든 사실 네. 네. 근데 이제 저희 별님들도 이제 밤을 좀 보내야 되니까 그렇지, 네. 식사도 그렇지. 하셔야 되니까 이제 네. 아니 더 해요 그럼 아니 별님들이 아니. 이제 더 하면 좀 불편해요 네, 진짜 네. 아무리 그래. 재밌는 것도 길어지면 네, 네. 그래요? 자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맥락 없이? 아이 뭐 마지막 인사 해야죠 그래도 알겠습니다 네. 어 진짜 데니쇼를 저번에는 너무 잠깐 왔다 가가지고 네. 또 제가 이번에 또 정식으로 또 초대해 주셔서 오게 돼서 너무나도 재밌는 시간이었고 네. 그리고 형들이랑 역시 제가 어릴 때부터 봐가지고 너무나도 저를 잘 챙겨주시고 또 예뻐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앞으로 진짜 언제든지 불러주신다면 또 나와서 재밌고 좋은 시간 보내고 다음에는 제가 이제 형들의 앨범이 나온다면 꼭 제가 스포하는 그런 방송을 만들 수 있도록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진짜 다 해요, 다. 알고 있죠, 저는. 아, 저희는 진짜 다 해요. 네. 뭐 민호 씨 하고 싶은 대로 저희는 네. 다 하면 너무. 네, 오늘 너무 재밌었고 또 불러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 그리고. 다음 주에 공개되는 제 네. 솔로 앨범과 또 네. 연말에 공개되는 네. 저 더 패뷸러스 드라마도 드라마.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솔로 앨범 준비로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놀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아쉽지만 저희는 네. 마지막 곡 소개해드리면서 인사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 곡은 저희 민호 씨가 추천곡이 있다고 해서 했는데 네. 어떤 노래로 저희 마지막 곡을 좀 선택을 해주셨나요? 이 곡은 네. 형들의 네. 추억, 형들과 추억이 있는. 네. 바로 형들의 데뷔곡이죠. 아~ 바라바라밤 빰빰빰빰빰빰빰빰빰 슈퍼주니어의 트윈스. 정말 농담이 아니라 저는 제 눈으로 본 첫 가수의 제대로 된 무대가 트윈스였어요. 그러니까. 네, 그 등촌동 기가요가. 네. 그래서 그게 너무 아직도 오늘 제가 처음 얘기했잖아요. 제가 진짜 나 데뷔하고 싶고 진짜 이 가수를 한번 내가 해봐야겠다라고 저에게 꿈을 심어준 그러니까. 형들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번에 형들과 함께 또 방송에서 너무 재밌었고 네. 트윈스를 듣고 싶어서 또 선곡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항상 또 네. 의리나 우리 민호 씨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민호 씨의 추천곡 슈퍼주니어의 트윈스 들으시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또 만나면 안되니! 안되니! 그녀를 찾지 마 더 이상 너에게 아무런 감동도 남아 있지 않대 이때 딱 그 녹화했을 때 그 저희를 보고 있었을 때 그 느낌이 어땠어요? 아니 끝난 거 아니었어요?
지금 아, 켜졌잖아요. 아, 이제 2부 시작합니다. 이제. 아 그래요? 아, 네. 네. 어, 뭐, 원래 마이크 끄는데? 아니 아니. 아 내 방송이랑 좀 다르구나. 어, 이건... 순간 그래서 난 몰라가지고 네. 혹시나 사고 날까봐 혹시나 갑자기 막 그럴까봐 갑자기 우리한테 막 욕하면서 막 형들 뭐야? 막 이럴까봐 그러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사실. 아니 근데 진짜 저는 네. 그때 아쉽게 하는 네. 게 네. 형들 연습하는 것도 봤죠 저는 이거 그쵸. 와, 봤는데 너무 멋있는 거야 진짜로. 아. 어, 내가 알던 은혁이 형이 아니야. 오. 그리고 내가 알던 동해 형이 아니야. 아. 너무 멋있어서 네. 그게 진짜 아직도 또 이게 아. 그 그려져요. 제가 앉았던 자리도 저는 대략적으로 아, 기억이 다 나요. 네. 아. 그 생방까지도 봤죠? 아닌가? 그 리얼 그 녹... 형들 녹화한 걸 그때 형들 녹화 아니, 생방으로 생방으로 생방을 그 생방을 본 거예요 제가. 아. 네. 아 너무 신기하다. 대박. 그때 형들 막 그 긴장해 하고 있는 막 그런 모습. 예. 아직도 기억해요. 저는 중국 활동할 때 2008년도에 이제 북경에서 이제 슈퍼주니어 M 하고 있는데 네. 그때 이제 딱 나왔거든요. 누나 너무 예뻐가. 진짜로 저희 그 저희가 처음에 이제 앨범 봤을 때 우리도 이런 노래 하고 싶다고 정말 막 그랬었어요. 네. 누나 너무 예뻐할 때. 왜냐면 진짜 이런 노래가 나온다고 너무 좋았어요. 네. 왜냐면 저도 기억나는 게 누나 너무 예뻐 나오 이제 데뷔하기 한 며칠 전에 제가 3층 연습실에 가서 그 하는 거를 딱 한번 봤어요. 네. 네. 한번 이제 보고 싶다 해가지고 딱 했는데 어 진짜 노래 너무 좋은 거야. 진짜 와 네. 진짜 어, 나는 진짜 이런 노래 너무 하고 싶다라는 네. 생각 너무 많이 들었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딱 민호 딱 나왔을 때 너무 뿌듯했죠. 그렇죠. 진짜. 자 그럼 이거 이제 끌 테니까. 네. 그래서 피처는 누구야? 아 켜져 있는데요? 아니 아니야. 누구? 어. 방송 끝나면 알려드릴게요. 형들 그 지하에서 막 맨날 연습하고 지공에서 지하 공연장. 시간제였죠 시간제. 아침 10시에 출근해서 12시 1시에 퇴근. 네. 시간제. 그쵸. 동희 형 맨날 제육 먹고. 제육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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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오늘 너무 재밌다 진짜.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형. 샤이니몰드랑 또 애플들이. 형들이랑 이게 호흡이 좋아요 항상. 네 진짜 느꼈어 옛날부터. 저 옛날에 형들 그 아, 그거 뭐였지 그. 자 갑니다. 다음에 듣도록 네. 할게요. 네. 안녕.